사고버스에 타고 있던 노인들은 모두 인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노인들을 모집한 인력 소개소는 숨진 운전자가 무등록으로 운영하던 유령업체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우리 기자입니다. 숨진 59살 김모 씨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며 근근히 생계를 꾸려온 김 씨는 휴일을 맞아 밭일을 따라 나섰다 변을 당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제일 없이 살지. 거기는 한 20년 전, 20년 이상 하고 신랑이 먼저 죽고 그 뒤로 한 10년이나 있다가 큰아들이. 손자들 용돈이라도 벌어보겠다던 옆집 66살 나무 할머니 역시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사고가 난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14명은 운전자 72살 이모 씨가 모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수년 동안 일손이 필요한 인근 농장에 마을 노인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전화하되 일하러 오려냐고. 너비 오고 그러면 가실라냐고 물어봐. 아프고 못 가고 이름 쓰면 하려나 가고. 하지만 인력공급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보니 피해자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금 외엔 어떤 보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냥 사람 모집해갖고 항상 다닌 것 같이 그냥 다닐 뿐이지 어떤 소개소 등록 이런 것은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사고의 책임도 안전관리 책임도 지지 않는 무등록 인력중개업이 고령화된 농촌에 횡행하면서 노인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